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방송금단 가처분 신청한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 심문이 24일 진행되었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당초 법원에 나는 신이다 5회와 6회 방송이 아가동산을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묘사하였음을 문제 삼으며 해당 회차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는 요지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아가동산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가 방영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한 후 의미가 없을 거라 판단하여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을 진행하였으며 다음 달 중으로 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종교단체 아가동산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